그 마스터 승급적 그 직전까지 갔다가 마스터를 찍으려고 멋있게 하려다가 예, 그 어떤 그 뭐 주식이나 코인 마냥 떡락을 해버린 다이아 1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단일 랭킹 1등이었을 뿐입니다. 2500판! 무려 2500판을 하고 원래도 모데카이저를 해왔던 다 5000판 정도를 한 모데카이저 장인 크로첸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이제 모델 장인님들과 다르게 제가 게임 피지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쵸. 이제 또 저보다 네. 형이십니다. 또 오랜만에 또 형! 형! 뇌지컬이 중요해지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모데카이저가 피지컬이 좀 부족해도 괜찮은 챔피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좀 부족해도 난이도가 쉬웠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챔프다. 모데는 피지컬이 안 좋아도 충분히 다이아까지는 갈 수 있다. 오 좋았다. 이런 희망이 필요한 거죠. 저희 시청자들이 사실 또 이제 20대 30대가 훨씬 많거든요. 다 늙었어 이제. 에이징 커브 오고 해도 충분히 모데카이저로 탱커보다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팀이 또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얜 뭐예요? 얜 딜러예요? 딜과 탱 둘 다 가는 거거든요. 그냥 딜탱? 딜탱. 원래 딜탱 아닌가요? 원래 딜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가 조금 특이해, 뭐가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딜 위주로 가요. 이렇게 팀 안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 3코에 각오일 갑니다. 각오일. 아 3코에 각오일 가는 게 또 이제 크로치님이 좀 특이한 점이고 네, 그리고 치속을 가요 저는. 지금 치속 이거 22명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든 빌드거든요 이게. 아 무슨 그럼 뭐 Q 잡죠 일단. 네. 다른 모데카이저 장인분들은 네. 후반에 한타에서 조금 유통기한이 오거든요. 보통 주문력 탱을 위주로 가면 네. 저는 각오일을 가면서 그걸 버틴다 이거예요? 버티면서 이제 딜탱을 하니까 잘 그림이 잘 나오면 1대3? 죽었는데? 아 뭐야 아 큰일 났다. 안돼 이게 장인촌에서 가면서 많은 분들 만났지만 네. 아직 이러면서 큰일 나거든요. 집중! 큰일 난 것 같은데? 정신을 봐도 빨리 썼으면 어땠을까요? 주포 W? 야! 야, 3탑 뭐야? 제가 3탑 PC방을 알거든요. 네, 이럴 때 이렇게 이런 거 해 줘야 됩니다. 3탑은 처음으로 리서포트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이아의 현실이다. 이게 다이아구나. 이게 다이아. 정글은 그럼 누구였나요? 원래는 특별 정글이군요. 그러니까 특별 예. 정글이고 나우스 정글인데 왜 괜히 사람들이 부실골풀 다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 다니엘아 죽었고요. 아 여기서 좀 캐리하는 모습을. 야 쌍버풀 좋네. 이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확인하면 그렇죠. 이제 좀 정신 드시죠. 아 좀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맞아. 가볼까요? 이제는 아까처럼 갱풀이 아니라 말파라서 말파 어떤가요? 아 너무 편하죠. 노래하면서 해도 됩니다 저거 진짜. 아니 또 뭐야 이상한 말판데? 왜 이렇게 가감하지? 노래 못 뭐야 아 이거 부실거리인가요? 괜찮다. 하지만 라인이 밀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 뭐야 처음인데? 이제 혼자 바텀라인 하고 있어요. 미쳤다. 잠깐만요. 다이버인데? 아니 말파 이달려 혼자 가니? 혼자 가라 너 잘하네. 와 도와줘야지. 와 근데 스킬이 하나 있네. 뭐야 Q 형타 Q? Q가 맞잖아. 이게 모데카이저다. 이건 무슨 챔피언인데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엄마 손파이처럼 좀 날까요? 뭐야 잡네. 뭐 좀 올 것 같았었는데 또 있겠죠 트위치가. 아 좋을 것 같긴 한데 100%죠 이미 왔죠. 안녕하세요. 왜 계속 걸리시는 거죠? 그냥 말파 무빙 보면 근데 사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말파가 또 이제 약간 암무빙 치면은 아 얘가 또 호응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슬슬 이제 육렙각 되니까 이제 더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와 보는 눈이 진짜. 한번 트위치를 물어보겠습니다. 진실을 받으러 또 이렇게 뭐야 뭐야 친구들이 많이 있네. 아 하나구나. 아 하나인데 이제 많아 보이는 거구나. 마법 무명 망토를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애매하게 큰 것도 있고. 그래 헤르메스를 갈 수도 있는 거죠 신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황금장화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나중에 대자연의 힘을 간다? 오늘 트위치가 12킬이나 먹어서 트위치가 완전 하드캐리 중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황금장화가 좋긴 하겠네요. 확실히 AP 애들이 엄청 센 게 아니니까 뭐 잡을 수 있을지. 오케이! 깔끔해 깔끔해. 그러니까 모대가 근데 확실히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지더라도 상대가 잘 크면 궁으로 또 스탯을 뺐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6렙부터 세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팀이 또 화기애애해졌는데 완만한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중재를 해야죠. 30대 유튜버 봤어. 좋았네. 아 여기서 아 와 진짜 트위치가 진짜 그래도 포탄 먹었습니다. 그렇지. 2코도 고정이거죠? 고정이에요. 악마의 고정이고 3코 가고의 고정이에요. 신발도 웬만하면 황금장. 상대가 이제 원딜이 AP면 이제 헤르메스. 상대 원딜 AP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와. 땡큐지. 땡큐지 땡큐 천원. 어? 아! 그래도 청골드 먹어도 나쁘지 않다. 진짜 달달하다. 이렇게 하면 모대도 은근히 크니까요. 야, 할 말이 있어. 네. 진짜로 그 장인분만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네? 진짠가요? 오 나이스. 진짜긴 한데 어디가 쓸까요? 아! 오케이! 좋았다! 어 근데 이번 판에 진짜로 모데카의 제일 후반 캐릭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애들이 던져주니까 아군이 던져주니까 네. 어찌저찌 또 아군이 던져요? 네 아군이 좀 던져줘서 트위치가 크니까 아 후반까지 갈 수 있다. 후반까지 가는 게 제 모데카이저만의 매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모데카이저 후반에 좀 한타에서 약한 면이 있는데 네. 제 모드까지는 좀 다르다. 시속 플러스 과잉성장 플러스 각월 모드는 다르다. 오케이. 이거 정글러를 땡기면 어떨까요? 정글러요? 네. 강타를 못 써버리게. 아, 트위치인가 이거는? 안녕. 아 이거 먹었다. 갔는데 이거? 빠지죠. 이게 어차피 들어가면 다 같이 죽는 거라. 네. 악마의 포옹만 나와도 딜은 충분해지잖아요. 정말 세죠. 딜도 좋고 네. 탱도 괜찮습니다. 도와주죠 여기 산타. 어 좋아요. 진짜 잘 때렸어요. 아 이렇게 약한 애들을 모를 때 그렇지. 센 놈 땡겼으면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한 놈 땡기니까 잡았어요. 이게 또 궁극기로 회피가 되는 거죠. 아, 아.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테스나 트위치가 와서 이 열매. 아. 아 이거 마우스 클릭 실패였죠. 30대 AP에 이제 각월 갑니다. 와 좋다. 진실의 방으로 세일 점화 걸었죠? 아 점화 풀렸다. 와 그래도 그냥 땅들이 이제 세네. 저 좀 도와주긴 했는데 지금 네. 3코어거든요. 3코어고 제가 2코어인데도 하나 했죠? 왜 이거 안 가지? 또 악마의 포옹이 또 바론을 또 잘 잡아서. 그렇죠. 최대 체력비례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분열의 피흡도 있어서 그냥 피흡이 좋다. 근데 모델의 포지션을 한타 때 어떤 식으로 잡나요? 무난하게 잘 크면 좀 앞에서 딜땡 해주고 못 크면 그냥 이제 뒤에서 하면 물어준다 한 명? 급발진으로 다가가지고 일단 한 명 문다는 방식으로 가고 네. 잘 크면 이제 다 버티다가 궁 써도 되고. 그렇죠. 마지막에 궁 쓰면 낫죠. 딜땡 다 해주고. 그러니까 못 컸으면은 선궁. 그렇죠. 그리고 잘 컸으면 후궁. 맞죠. 네.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호템입니다. 가골. 이제 상대한테 맞을수록 방어력과 마저가 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보호막 기능도 있고 액티브로 아 근데 이미 좀 무대 3이라가 물리고 시작해서 아 이거 사용 죽였는데 사용이 뭐야 이거 게임을 죽였는데 이제 슬슬 치감 가야 되지 않을까요? 팀이 치감이 지금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레전드네 진짜 이게 팀이 뭔가 한 명도 양보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저 원래 저도 갔었어야 됐는데 네. 조금 애매해가지고 어? 이거는 트위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일단 선 잡아주고 한타 좋았다. 이대일이야. 어? 아 이걸 샤코가? 오 3루 잘 들어갔어. 게임 좀 어지럽다. 그렇지 3루. 아 멋있다. 시간이 없어도 들직무가 된다 보셨던 것처럼. 그러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통한다는 거. 이러면 억지기 서로 까네요. 나쁘지 않죠. 이러면 뽑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릴리아님 챌린저랍니다. 챌린저요? 짱이다 챌린저. 100인 6이래요. 그걸. 아 근데 저번에 진짜 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죠. 13킬 10데스 챌린저라. 다코어로 증오의 사슬? 증오의 사슬 원래 가세요? 원래 잘 안 갔는데 최근에 갑니다. 증오의 사슬이 확실히 또 과거일이랑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아 체력 자체를 올려주니까? 체력 자체를 올려주니까 보호막 수치도 지금 1889거든요. 그러네. 좀 이제 체력비례죠. 네. 자 스위치 은신 썼어요. 들어옵니다. 물이.. 어 여기 샤코가 들어왔네? 상대가 은신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실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상대 흡혈! 아 그래도 다 죽여놨다 사일러스. 아 제가 좀 많이 녹았네 좀. 네, 생각보다 잘 녹는데요. 이게 모델가 피읍을 해야 되는데 네. 아 피읍을 못해가지고 아 이거 각이 안 나오네. 아 근데 잘 버텼어요. 오 위험했다. 조금 아쉽다. 위험했다. 이게 저희가 리플레이 왔습니다. 네. 가고일을 빨리 켰으면 살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어떤 원리일까요? 여기서 네. 미리 피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가고일로 일단 막았으면 네. 피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일과 싸웠으면 충분히 이겼을 수 있다. 최후의 일격 같은 게 이제 상대가 체력이 40% 미만이면 네네. 딜이 더 막히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40% 미만일 때 썼기 때문에 딜이 더 박혔을 것이다. 미리 체력을 유지했으면 네. 딜이 덜 박힌 거죠. 그러네. 40% 이하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각오를 썼어요. 그리고 놀랍게 이때부터 상대가 나를 안 때립니다. 어그로가 바뀌어버렸네. 미리...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못 살았네. 근데 덕분에 이기긴 했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크루치님 나와주셨는데 네. 스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모데카에서 20대든 30대든 40대든 피지컬이 안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손쉽게 중후반 캐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균열 앞으로 각오를 간다면 중후반에 2인분은 할 수 있다. 초반에 뭐 모데카에서가 키를 먹어도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중후반을 바라보자. 장인 조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테스트 언더바분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